그리고 내가 20대에 정말 너무 멋있는 오빠를 만났던 여자들의 가장 안 좋은 후폭풍은 30대가 돼서도 그런 오빠를 만나고 싶어 한단 말이지. 근데 그게 안 돼. 이미 그 잘났던 30대 오빠들은 내가 30대가 되고 났을 때 20대 여자를 이미 만나고 없겠죠.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환상을 버려야 돼요. 버리기가 쉽건 안 쉽지. 본인이 20대였기 때문에 만날 수 있던 남자였던 건데. 그렇죠. 20대였기 때문에 그들이 쳐다봐 준 건데 30대가 되면 쳐다봐 주지 않는다. 거야. 더 어리고 예쁜 그 20대를 더 쳐다보겠죠. 그러고 여자들은 이제 후회하는 거죠. 아, 그때 그 오빠 괜찮았는데. 라고 말이죠. 누구의 얘기죠?